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레이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메이플 리치 카나카 스프링스에 나와 있는데요. 메이플 리치는 랭리 북쪽에 위치한 도시이고요. 2009년에 완공된 골든 이얼츠 브릿지를 타시면 10여 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카나카 스프링스는 70에이커 이상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요. 타운홈,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새로운 초등학교와 쇼핑센터, 커뮤니티 파크까지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크레스트 단지에는 55개의 유닛이 밀리지 되어 있는데요. 6개의 다른 구조로 다양하고 독특한 집들을 지금 짓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개발사는 에픽홈즈라는 곳인데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2,000가구 이상의 집을 지어왔다고 합니다. 12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11개가 메이플리치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메이플리치 전문 개발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크레스트 단지의 정확한 위치는요, 112 에비뉴와 252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이고요. 주변에 요 점선을 따라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요 핑크 라인을 따라서는 롤러블레이드나 사이클링을 즐기실 수 있는 다용도 도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위쪽으로는 카나카 크릭 파크, 더 위쪽으로는 골든 이얼스 파크가 있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액티비티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즐기실 수 있는 최적의 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와, 진짜 넓어요. 네, 저는 크레스트 뷰 쇼홈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처음 느껴지는 그 느낌은 아, 정말 넓다 이런 느낌이에요. 오른쪽으로는 주방, 왼쪽으로는 리빙룸, 다이닝룸까지 막힘없이 뚫려 있어요. 천장도 제법 높은 느낌이 들고요. 창문도 널찍널찍하게 있기 때문에 채광 효과가 아주 커서 집안이 모두 환하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키친에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오버사이즈 팬트리예요. 보통 팬트리보다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있는 어플라이언스들은 모두 삼성 제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캐비넷은 천장과 맞닿게 만들어서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를 포함한 주방의 카운터탑은 고급 자재로 유명한 시저스톤의 제품이고요. 크고 깊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볼 싱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뒤쪽으로 의자가 4개를 놓아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좁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앞쪽으로는 8인용 식탁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요. 그 주변으로 제가 이렇게 걸어도 아, 상당히 이 공간이 넓고 여유롭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12명 정도의 소규모 파티를 여기서 열더라도 절대 좁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이닝룸 맞은편으로는 리빙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큰 카우치 2개와 테이블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넓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맞은편에 보시면 엄청 큰 창문이 있는데요. 창문 때문에 햇빛이 많이 들어서 집안을 더욱더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거실을 통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마당이 있는데요. 이쪽 공간은 바베큐나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잔디밭이 있어서 아이들과 애완견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2층에 올라왔는데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지금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꾸민 다용도 공간이 있습니다. 서재나 작은 오피스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큰 프라이머리 베드룸 안에 들어왔는데요. 이쪽 앞에 보시면 킹 사이즈 침대가 있고요. 뒤쪽에는 수납장과 TV가 있는데요. 이렇게 큰 가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아주 여유롭고 방이 넓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아래 거실과 마찬가지로 아주 넓고 큰 윈도우가 있는데요. 윈도우를 통해서 채광이 아주 좋게 들어와서 집이 더 화사하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 안쪽으로 안방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 안쪽에 보시면 보통 콘도에서 보던 샤워부스보다 더 큰 샤워부스가 있습니다. 네, 샤워부스 맞은편에는 넓은 거울 밑으로 더블 싱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욕실이 좁으면 바쁜 아침 시간에 붐빌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두 분이 여유롭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곳에 스탠드 얼론 큰 욕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도 감상하시며 아늑하게 목욕을 즐기실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지금 베이스먼트에 내려왔는데요. 이곳엔 리걸 소윗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베드룸이 하나 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빙룸도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리빙룸 맞은편으로 모든 가전기기와 후드까지 연결된 키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문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위에 있는 창문과 더불어서 곳곳에 창문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지하에 위치한 다른 베이스먼트들과는 다르게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독립 공간입니다. 세입자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리걸 소윗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플로어 플랜은 브룩뷰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크레스트뷰와 비슷하지만 현관이 넓고 1층에 댄이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플로어 플랜은 하베스트 플로어 플랜인데요. 2,099 스퀘어피트의 단독주택으로는 작은 면적이지만 가라지가 분리되어 있어 1층의 사용 면적을 최대한 플로어 플랜입니다. 크레스트 단지는 다양한 크기와 플로어 플랜들이 준비되어 있어 가격은 1.1 밀리언부터 1.7 사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공 시기는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티반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디파짓은 총 10%로 책정되어 있고요. 계약 후 7일 이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Finished Basement Suite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나카 스프링스의 크레스트 단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자연과 가까이 있는 단지라는 점과 집 사방에 창문들이 많아서 더 밝고 넓게 느껴지는 점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리언 초반대의 가격에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요. 더욱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티반 부동산 TV의 레이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